합시다. 다음은 시험 보면 어디까지? 최대치수까지. 얘도 최대치수요? 도농은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갔지? 부등식 들어가? 1차 부등식까지만? 연립일차 부등식. 어? 연립일차? 저희도 한 번 차 안 나와. 네. 저 연립일차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저희 부등식이 들어가? 풀타가 더 풀어야겠네. 자, 몇 페이지니 우리 오늘? 46쪽. 자, 46쪽부터 가겠습니다. 46쪽 질문이요. 없으면 47이요. 없으면 48. 없으면 49. 4번이요. 4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얘기하고 꼭지점을 c라고 얘기하자.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일 때? 정삼각형일 때 양수 5의 값을 구하여라. A를 구하여라. 됐니? 그러면 요 놈을 시켜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하고 B라고 한다면,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AX에서 X축 함수로 바꾸면 누구야? Y는 2분의 1이요? 함수로 바꾸면 X축 Y는 0이잖아. 그럼 개화구의 연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개하고 연립하면 어떤 2차식 만들어져? 시작. x제곱 마이너스 ax는 그러면 만나는 두 점이 누구하고 누구 나와? a 0하고 a. 정확하게 점 0,0과 a,0. 그렇지. a,0이 나오게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0,0와 다음 a,0가 a하고 b가 될 것이고, a, 0. 다음, 요 너무 쉽게 해서 얘가 무슨 볼록? 아래 볼록이잖아. 그럼 아래 볼록이니까 대칭축 잡으셔야 되겠지? 꼭지점 잡으려면 대칭축 x 얼마일 때? 2분의 1. 2분의 1일 때 좌표는? 시작? 2분의 a, 4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a. a제곱. 이게 누구냐면 점 C요. 그랬을 때 이 ABC가 무슨 삼각형이 된대? 정삼각형. 정삼각형 나오면 뭐? 각. 응? 각. 그러니까. 각. 60도. 그렇지. 60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또는 이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도 되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발레리냐? 수선의 발레리면 이 길이가 얼마 되니? 4분의 a제곱. 그렇지. 4분의 a제곱이지. 다음 요 길이가 얼마야? a. a지. 그럼 요 길이에 몇 대 몇 대 몇 대겠어? 1대 2제곱. 그렇지. 그럼 여기가 얼마야? a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분의 1 a지? 그럼 얘는? 루트 3이. 다시? 2분의 루트 3. 그렇지. 2분의 루트 3. a. a가 얼마? 4분의. 이제 뭡니까? 풀면 끝이죠? A가. 다음. 없으시면 49쪽으로 넘기셔가지고 50쪽이요? 14번. 잠깐. 하나만 더 해결하고 갑시다. 20번이요. 잠깐. 가족권 봅니다. 20번의 가족권. 2번의 가족권. 49페이지 2번의 가족권. 됐니? 2번의 가족권 다 봤어? 자, 가족권 쳐다보시면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1. 1인 몇 차 함수? 2차 함수. f-1과 f 몇이 똑같아? 5가 똑같아. 그럼 누구 알려주는 거야? 축이 얼마? x는? x는? 2. 오케이. 한 번만 더. f-1-x는? f-1+x.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고요. 이 표현 나왔습니다. 그럼 뭐 알려주는 거야? 축이 누구? X는? 그렇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 두 개는. 됐지요?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 50페이지 질문이요.
10. 4번 하고요. 또? 13번. 10. 3번. 3번 하고요. 또? 9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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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하고요. 또? 됐어? 자, 다시.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모호하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그럼 만난다는 건 뭐가 생기는 건데? 교점이 생기는 건데, 근데 얘네가 모호하지 않는다는 건 만나지 않는다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됐지요? 그랬을 때 뭐가 아닌 두 무슨 수? 음이 아닌 두 무슨 수? 정수. 그럼 뭐가 아니라고? 음이 아니야. 됐냐 안 됐냐? 음이 아니라는 건 음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한 정수지요? 그럼 이 정수는 얼마부터 시작돼야 되니? 0부터. 그렇지, 0부터지요. 됐냐 안 됐냐? 자리에 안 가신 분? 음이 아니라는 건 음수가 아니라는 거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 됐지요? 정수에는 양수, 음수, 0 세 가지니까. 됐니? 중학교 때 배웠던 정수 개념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얘네가 만나지 않으니까 어쨌든 저쨌든 교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함수 그래프를 뭐 하셔야 되고?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놈을 쉽게 연립하면 예언 아시죠? 그럼 고놈을 쉽게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럼 뭐 써야 돼? 2차가 해 없으니까.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다. 그렇지. 판별식 0보다 작다. 부르면 적어보세요. 시작. A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뭐야?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6. B 마이너스 6? 플러스 B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렇다면 요 놈식기가 a 제곱 플러스 6이 결국에 얼마보다? a 제곱 플러스 b가 얼마보다? 6보다 뭐한? 작은? 다시 그럼 불러 빨라. 뭐야? -18은 0보다 작다. 그 얘기는 a 제곱 플러스 3b가 얼마보다 작은? 18보다 작은 뭐가 아닌 음이 아닌 무슨 수? 정수. 그러면 a가 얼마부터? 0부터 확인하셔야죠. 정수 자연수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a가 0이야? 그럼 3b가 얼마보다 18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b는 얼마부터 가능한 건? 에헤이, 다시 뭐가 아닌 음이 아니라는 건 음수가 아니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B 얼마부터? 0. 그렇지, 0부터 가셔야지. 0부터 어디까지? 5. 5까지.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순서상 A, B의 개수는 몇 개? 6개. 다음 A가 얼마라면? 1이라면 3b가 얼마보다 17보다 작은 걸 풀어내야겠지요? 그럼 이때 b는 얼마부터? 0부터 어디까지? 5까지. 몇 개? 6. 6개. 다음 a가 2라면 3b가 얼마보다 작을? 14보다 작은 만족하겠지? 그럼 b는 뭐부터? 0부터 어디까지? 4. 4까지 몇 개? 5개. 됐어? 같은 방식으로 계속 구하시면 됩니다. 만족하지 않는 놈 나올 때까지. 됐니? 다음? 14번. 14번이요? 아, 13번도 있었지. 자, 13번 적어봅니다. 실수 A에 대하여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B의 무슨 값을? 최대값을 N1. 자연수 M에 대하여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n의 최대값을 m2라고 했을 때 m1 곱하기 m2를 구하여라. 그랬더니 이 등식을 첫 번째 실수 a에 대하여 등식을 보니까 13번에서 b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분의 1a 다음 플러스 얼마라고 돼 있냐면 16분의 35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요 새끼를 쳐다보니까 얘는 문자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식인데 A하고 B에 대한 식인데 우변이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이러한 A에 대한 2차 함수에 함수값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라고? B라고. 그럼 요 새끼를 우리가 좌표평면에 찍는다면 이제 얘는 X축과 Y축이라고 표현이 되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얘가 가로가 무슨 축이 될 것이고 A축이 될 것이고 세로가 무슨 축? 그렇지. 이걸 만족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만족하는 자연수 P니까 얘가 일단 무슨 볼록이 돼야 되는데 위로 볼록이잖아. 대칭축은 얼마일 때야? 4분의 1. 누가? A가 4분의 1일 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거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게 B니까 그대로 4분의 1을 넣어서 확인하게 된다면 4분의 1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16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나올 거고요. 16분의 얼마? 34. 즉 8분의 얼마로서? 17. 17로서 표현이 될 거거든. 됐어 안 됐어? 근데 이 B의 최대값이 결국에 그럼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8분의 17이라는 거잖아. 근데 원하는 건 B의 최대값이 최대값이긴 한데 무슨 수 B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 B라고 그랬으니까 자연수 B의 최대값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M은 얼마? 2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나와 있는 식은 N은 하고 나와 있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N은 하고 나와 있는 식을 쳐다보니까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다음에 2분의 1M 플러스 2. 그럼 요놈의 식기도 문자 누구하고 누구? M과 M에 대한 식이고요. 그때 M에 대한 몇 차식이 표현이 돼 있으니까 2차식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M에 대한 몇 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필기 좀 이따 하시고요. M에 대한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N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됐냐 안 됐냐? 그때 요놈의 식기에서도 최대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좌표축 확인하면 이제 가로가 문자가 뭐가 될 것이고 M 세로가 그렇지 그 얘기인 거야. 표현이 이해가니? 그러니까 항상 X하고 Y가 아니라고. 됐어 안 됐어? 그건 변수는 주어지기에 따라 바뀌니까 계속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얘도 무슨 볼록이가 되고? 위로 볼록이가 되고 대칭축이 얼만데? M이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잖아. 그럼 이때 최대값을 구하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는 4분의 1, 2 마이너스 다음에 16분의 1 될 테니까 16분의 31로 표현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여기는 바뀐 게 누구가 자연수라고 그랬어? 누가 자연수라고 그랬니? M이 자연수지. 그러면 자연수니까 실제로 이 4분의 1은 들어가면 돼야 돼? 안 된다는 거야. 되냐 안 되냐? 근데 얘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 한가운데 4분의 1이 있으면 얘의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물론 요놈의 식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정수라면 제로하고 1이 있겠죠. 맞아 틀려? 근데 최대가 되는 경우는 그럼 4분의 1이 한가운데 찍혀있잖아. 0일 때 최대야? 1일 때 최대야? 0일 때가 최대야 정수라면. 맞아 틀려? 제로가 더 가까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제는 뭐 잘못된 거죠. 실제로 이 놈의 식기 0, 1을 나오면 안 되고 1, 2나 뭐 4, 5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됐니? 그렇다면 이 놈의 식기는 자연수니까 M이 얼마일 때를? 1일 때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이때 N2라는 놈의 식기는 N이 1일 때가 되니까 1 갖다 넣게 된다면 이 놈의 식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해가지고 얼마로? 2분의 3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랬을 때 얘 둘 모에 곱하시면 그대로 계산 마무리 되겠죠. 됐니? 오케이. 필요하신 것 정도?
자, 제일 왼쪽 지웁니다. 자, 다음 14번. 항상 문제 잘 읽으라 그랬습니다. 서로 어떤? 다르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두 이참수의 최소값이 같대. 그럼 일단 최소값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놈, 얘 무슨 볼록이 그래프야? 아래 볼록이지?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A네. 그럼 최소값 X 얼마일 때? 2분의 A일 때 땡. 다시 대칭축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야. 그럼 최소값 언제 가져?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일 때 가질 거 아니야. 그래프 안 그래도 되잖아 이제. 맞아 틀려? 최소값 찾으면 시작.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찾으셔야죠. 최소값 같다고 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 이놈의 식기.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이놈의 식기 무슨 볼록이? 아래 볼록이. 대칭축 보일 거고요. 되냐 안 되냐? 그럼 최소값 X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B일 때. 그때 최소값 찾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제곱 플러스 얼마? A.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럼 이 식이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일단 정리해 보셔야 되겠네. 그러려면 한쪽으로 당연히 뭐 해야 돼? 몰아야겠죠? 그럼 얘는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에다가 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표현되겠네. 쳐다보니까 앞에 나와있는 두 새끼는 묶을 수 있어. 누구로? 4분의 1 빼서 묶지? 4분의 1 빼서 묶으면 어떻게 표현이 돼? 4분의 1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B. 그럼 뭐 가능하니? 합차되지요? 뒤에 있는 놈 A-B입니다. 공통인 놈 보여 안 보여? 네. 보여? 묶으면 시작. A-B의 다음 4분의 1에 곱하기 A 플러스 B 남고 다음 다시 플러스 1. 이해 안 가신 분? 됐냐 안 됐냐? 계산 이건 하셔야 됩니다. 됐어 안 됐어? A-B 공통이니까 얘 가로쳐가지고 묶으면 여기 1 나갔을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그럼 얘는 0이야? 그럼 누가 0 나와야 되니? 다시 문제 안 읽으셨다니까 자꾸. 문제를 왜 자꾸 놓치냐고. 됐냐 안 됐냐? 문제를 자꾸 읽고 들어가셔야지. 누가 0 되겠니? 4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됐죠? 제발 문제 좀 읽으세요. 문제 읽고 들어갔는데 왜 자꾸 그걸 놓쳐? 그래서 앞에서 문제에서 잘 모르겠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밑줄 치고 들어가라니까. 차라리 제발 좀 문제 좀 정확하게 읽고 들어가자니까. 자,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에서 이차함수 그래프의 모의 좌표 구하라 그랬어? 교점의 좌표 구하라 그랬지. 됐냐 안 됐냐? 다시 모의 좌표 구하라고? 교점의 좌표 구하래? 그럼 교점의 좌표 구해야 되니까 두식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다시 두식 뭐 해야 돼? 연립해야겠죠? 자, 연립합니다. 시작. 아니 뭘 연립을 하는데 웬 또 1 마이너스예요. 다시 연립 시작.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됐니? 그럼 누가 사라지고 풀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될 거 아니야. 몰면 시작.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c. 됐니? 됐나요? 그러면 요 놈의 식기에서 연립을 해. 한쪽으로 몰아. a-bx 다음 플러스 b-a는 얼마? 0이라고 표현이 될 텐데 이때 a하고 b 사이에 관계식 줬잖아. 그럼 문자 몇 개로 줄여야 하냐? 하나로 줄여야 되겠지. 누구 날릴래? b 날려? 그럼 20 어떻게 고쳐야 돼? b는 하고 고쳐서 갖다 넣어야겠지요? 그럼 b는 하고 갖다 고치면 시작. a 플러스 a 플러스 4 x 플러스 다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는 0.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구 값 찾아야 돼? 다시 얘가 문자 누구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야. 왜? 이때 근 X라는 건 누구를 의미한다? 교점에. X좌표. X좌표 의미하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문자 누구 찾아야 돼? X 찾아야죠. 생각을 하고 계속 가져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여 너무 쉽게 해서 X는 하고 풀어내야 되니까 2A 플러스 4 곱하기 X는 다음 2항 시키면 얼마? 2A 플러스 4 나올 거 아니야. X는 1 나오겠지.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럼 X가 1이야. 그럼 교점의 X 좌표가 얼마가 될 것이고 1 나오면 교점에 이제 무슨 좌표 알아야 돼? Y 좌표 하려면 1을 뭐 하시면 돼? 대입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Y는 시작 1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A 더하기 B 줬어 안 줬어? 줬어. 줬잖아. 그럼 Y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그럼 교점의 좌표는 1, 얼마? 마이너스 3으로 끝내셔야죠. 됐냐 안 됐냐? 됐니? 제발 본인이 문제 풀고 있는 게 어느 시점인지 문자 뭘 찾는 건지 생각을 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게 아직까지 정돈이 안 되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많이 힘들어요. 됐지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51페이지 질문이요? 15번. 15번 하고요 또? 17번. 17번 하고요 또? 19번. 19번 하고 또? 없니? 자, 17, 15, 17, 19, 세 가지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또 뭐 나왔어? 2차함수 나왔지요?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놈을 쉽게 해서 가조건을 해석했습니다. 맞아, 틀려? 나조건은 뭔 소리인지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대신에, F 가로 열고 X 플러스 1이라는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요? 맞아 틀려. 그럼 2차 함수의 fx란 놈의 식기를 뭐 어떤 식인지 모르니까 15번에서 fx를 처음에 잡고 시작을 하셔야지. 뭐라고 잡고 시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아니라 가조건 알고 있다며. 그럼 뭐 플러스 1로 표현해서 시작을 하시되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조건에서 f x 플러스 1 표현 대안제 대 시작 a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2 곱하기 그러면 fx 표현 대안제 대요 시작 ax 플러스 bx 플러스 둘을 모하면 빼라며 연립이 아니야. 둘을 뭐 하래? 빼래. 빼면 좌변 뭐 나온대? 2x. 됐어 안 됐어? 그럼 우변. 여기서 얘 뭐 해주면 돼? 빼면 되겠지. ax제곱, ax제곱은 어떻게 돼? 사라져요? 남는 건 몇 x? 2ax. 다음 상수한 뭐? a. 플러스? a. 다음. 왜 a제곱이 갑자기 왜 나와? 다음 bx, bx 사라지지. 남는 건 뭐? B. 플러스 B. 됐냐 안 됐냐? 그럼 좌우변이 같으니까 A가 얼마거나? 1 돼야 되고 A 플러스 B는 얼마? 0 나오면 A하고 B 해결되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요렇게 하시는 게 기초. 됐니? 요렇게 푸시든가 또는 나조건식이 어쨌든 저쨌든 나조건식을 쳐다보면 F 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얼마? 2x라고 줬으니까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될 거거든? 맞아 틀려? 그럼 요 너무 쉽게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된다는 건 x에 얼마를 넣어보는 게? 0 넣어보는 게 속편하겠지. 그러면 시작! f(x)-0은 0은 0. 그럼 그 얘기는 f 몇과? 1과 f0이 같아. 그럼 유노무식기가 몇 차라 그랬으니까? 2차. 2차라 그랬으니까 뭐 알려주는 거야? 주. 뭐 알려주는 거야? 주. 주. 아, 앞에서는 왜 잡아놓고서 왜 또 안 나와? 주. 누가? X는? 그렇지. 알려주는 거죠. 표현 됐냐 안 됐냐?
표현 뒤에 갔어 안 갔어. 그럼 x는 2분의 1이 된다는 건 여기에서 fx라는 놈의 식기를 ax 제곱 인제 bx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면냐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뭐 4분의 4분의 다시 몇 분의 ax 그렇지 이렇게 표현돼야지. 그래 축 2분의 1일 거 아니야.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런 다음 그 다음에는 x에다 0 넣어가지고 몰라니까 x에 이제 또 얼마 넣으면 1 넣으면 f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 얼마 1이 얼마 2. 근데 f1이란 놈의 식기가 f0와 똑같았고 f0 문제에서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요. 그럼 얘가 얼마 1. 그럼 f2가 얼마 3. f2 3 2 갖다 놓고 얼마 나와야 된다? 3 나와야 된다. 활용하면 a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fx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fx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소값 구해 못 구해? 구할 수 있죠? 됐니? 오케이. 정돈 하시고요. 오다. 이거 그거 찍고 말고 지난 시간에 오답 냈어. 숙제. 아 그거 거기 있어? 이따 끝나고네. 제일 왼쪽 지웁니다. 가운데 지워도 되지요? 가운데 지웁니다. 다음 10 몇 번이냐면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게 17번 실수 A하고 K에 대해서 X의 범위가 A부터 A+3까지일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2차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뭐를 할, 2차함수에 뭐 그려야 돼?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무슨 볼록이가 될 것이고? 아래 볼록이가 나오고 또? X는? 3.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는데?
A부터 A 플러스 3까지니까 이 범위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대칭축을 끼고 있을지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판단을 하셔야죠. 저 위치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겠죠. 이해 갔어 안 갔어? 예를 들어서 A하고 A 플러스 3이 X3보다 둘 다 어느 쪽에 있다면? 왼쪽에 있다면?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답은 이해가 여러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설명할 때 안 듣고 필기를 우선적으로 해요. 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필기. 아니 본인이 접근 못하게 해서 그 접근 어떻게 하는지 자꾸 봐야지. 아 왜 자꾸 필기만 하고 앉아있어. 필기만 한 게 뭐가 장땡이야. 어떻게 접근하는지 먼저 아셔야지. 그러면 다시 A하고 A 플러스 3이 3분 X는 3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최대값은 X 얼마일 때? A일 때. 다음 A하고 A 플러스 3이 둘 다 X는 3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최대값은 얼마일 때? A 플러스 3일 때.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A하고 A 플러스 3 사이에 누가 있을 때? 3이 꼈을 때. 됐냐 안 됐냐? 그러면 걔네들 사이에 3이 꼈다는 건 이거는 그 3의 3을 끼고서 좀 더 왼쪽으로 갔냐 오른쪽으로 갔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갈릴 거거든. 맞아 틀려? 표현이 해 봤어 안 봤어? 그런데 얘네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볼라? 몰라. 그럼 얘네들의 어디를 한 가운데 중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X가 얼마야? 2분의 2분의 2A 플러스 3이지. 얘네들의 한가운데 있는 놈의 시계를 예를 들어 노랭이 선이라고 한다면 이 노랭이 선이 여기 있다면 A하고 A 플러스 3이 어떻게 걸치는 거야? 여기 A가 있으면 여기 A 플러스 3이 있다는 거지. 맞아 틀려? 그럼 이때는 최대값이 언제야? A일 때. 됐어 안 됐어? 그럼 끝났죠. 그럼 이 2분의 2A 플러스 3이 3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와 왼쪽에 있을 때 어느 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그렇지. 두 가지로 갈리겠네. 그럼 첫 번째, 2분의 2A 플러스 3이 2분의 2A 플러스 3이 3보다 어떤 경우? 작은 경우. 두 번째, 2분의 2A 플러스 3이 3보다 어떤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등호는 아무데나 붙여도 돼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항상 범위 나눌 때는. 그러면 여기서 시켜서 왼쪽에 존재해 3보다 왼쪽이 있으니까 여기쯤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X는 A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X는 뭐가? A 플러스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은 X가 A일 때야? 그때 이 최대값을 뭐라고 표현하자고? 문제에서 A가 작을 때 최대값을 뭐라고 한다고? GA. 됐냐 안 됐냐? 그럼 A가 K보다 작으니까 얘를 풀어내야 되겠네. 넘어가면 얼마? 넘어가면 얼마? 3. 그럼 A는 뭐보다? 2분의 3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자? G. A라고 표현하자. 그럼 XA일 때라며? 최대값 구하려면 그 주어진 함수식에 얼마 갖다 넣어야 돼? A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표현돼? 시작! A 플러스 10. 다음 이번엔 요 놈의 식기는 같은 범위니까 똑같이 풀면 A는 2분의 3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럼 그때 최대값은? 요때는 오른쪽에 2분의 2A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여기에 A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A 플러스 3이 잡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A 플러스 3일 때가 될 것이고 X가 A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그때 최대값을 뭐라고 표현하자? H A라고 표현하자? 그럼 H의 A라는 놈의 식기는 야는 결국에 F 누구하고? A 플러스 3과 같은 거지요? 그럼 F A 플러스 3 표현하면 시작! A 플러스 3의 제곱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A 플러스 3 플러스 얼마? 10이 될 것이고 그럼 얘가 누구야? K지요? 얘가 누구야? K지? 2K하고 마이너스 2K 갖다 누라며. 됐어 안 됐어?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2K 여기는 마이너스 2K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됐어 안 됐어? 2K 갖다 대입하는 거 이해갔지요? 네. 됐냐 안 됐냐? 잘 이해 안 가신 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다음 19번 마저 설명하고 그 다음 가겠습니다. 1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밑변 BC의 길이가 얼마? 10. 높이가 얼마? 5짜리인 삼각형 ABC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데? 직사각형이 있는데 그 직사각형이 뭐한데? 내접한데 내접한다는 거 꽉 들어맞는다란 거라 그랬어. 됐냐 안 됐냐? 그때 직사각형 무엇에? PQRS. 직사각형 PQRS 무엇에? 넓이에 뭐 구해라? 그럼 다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직사각형에 뭐 찾아야 돼? 넓이를 표현해야 최대든 최소든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직사각형 넓이를 하려면 뭐하고 뭐 알아야 돼? 가로와 세로 알아야겠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가로와 세로니까 가로하고 세로를 일단 표현을 하셔야지. 가로를 뭘로 표현할래? A. A. 그럼 세로는? B. 세로는? B. B. 됐냐 안 됐냐? 그럼 넓이는? A 곱하기 B. A 곱하기 B야. 근데 이 자체에서 최대치에서 바로 돼? 안 돼? 안 돼. 그럼 A하고 B 사이에 뭐가? 관계식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준 걸 보니까 BC의 길이가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다음 뭐가? 높이가 얼마래? 5래. 그럼 높이 어떻게 해야지만 높이 표현되니? 시작? 높이 어떻게 해서 표현돼? 어디에서? 거기 그림 봐. 점 누구에서? A에서. A에서. BC에. 그렇지. 기본 표현 그냥 가셔야지. 됐냐, 안 됐냐? 얘 길이가 얼마? 5.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요 놈을 쉽게 해서 이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안에 도형이 뭐야? 도형이 내 접하는데 도형이 뭐냐고. 못 떠올리라고. 가. 그러면 뭐. 각 얘기하지 말고 이제 좀 각도를 얘기해라. 그렇지. 90도. 그림에 나와있지만 니들은 그림 봐도 모르거든. 아 그림 나와있잖아. 그럼 이 90도가 뭔 소리냐. 여기 90도가 돼 있으면 높이도 수직이니까 이 두 개 변이 서로 뭐해? 평행하죠. 그럼 이게 평행하다는 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삼각형이 뭐가 돼야 돼? 닮음이거든. 됐냐 안 됐냐? 아니 중학교 정도에 이 닮음은 계속해서 써먹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나올 때마다 얘기했잖아. 그러면 닮음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얼마? A. A. 그럼 요 길이를 표현해야 되겠네. 여기도 수직일 테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2번의 A. 에헤이. 다시. 여기 길이 얼마야? B. B야. 이 길이 얼마야? B. B야. 그럼 이 길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고. 5-B.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5-B가 얼마라고? 그렇지. 2분의 1이라고 니들이 얘기하는. 되냐 안 되냐? 왜 문자 두 개에서 우리 최대치도 못 구하잖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러면 요 놈의 식기를 이제 문자 몇 개에 대한 식으로? 한 개에 대한 식으로. 누구 날릴래? B. B 날릴래? 그럼 B 고치면 A 곱하기 다음? 5 곱하기? 다시 A 곱하기 다음 B 날린 다음에 플러스 5. 됐지요? 그럼 얘가 이미 A로 인수분해 되어 있는 몇 차함수야? 2차함수지? 인수분해 이미 돼 있어. 근이 뭐하고 뭐야? 0하고 얼마야? 10. 10이야. 무슨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야? 그럼 최대값은 X, A가 얼마일 때? 5일때. A 얼마일 때? 5일 때. 이해 안 가신 분 바로 안 들어온다. 빨리 얘기하세요.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다시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A에 대한 몇 차함수? 2차함수. 2차함수지. 근이 뭐하고 뭐야? 0, 10.
0하고 10. 0하고 10이라고. 됐어 안 됐어?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잖아. 최대값 갖는 경우는 언제? 축에서 가질 거 아니야. 축에 A 얼마일 때야? 5일 때 바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2차수 되면은 전개하지 마시라고. 아, 여러분들은 뭐가 안 되시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100% 시간 부족해. 니들은 지금 빨리 풀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다 죄다 전개. 매번 얘기하잖아. 쓸데없이 전개하지 말라고. 근데 쓸데없이 전개하고 앉아있다니까. 5단 노트 풀이하는 거 봐도 그렇고 풀이하는 거 봐도 그렇고 풀이하는 것들 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셔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내가 푼다, 안 풀 수 있다, 안 푼다는, 안 풀, 못 푼다는, 그건 낮은 문제예요. 시간 내 푸냐, 못 푸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계산 실수예요, 맨날 저는. 계산 실수가 어딨어, 실력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한 번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는 걸 자꾸 보시라고, 풀이 과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계산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나머지 뒷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중간에 거기까지 접근하는 방법은 계속 알려주거든. 계산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 다음 풀이를 그냥 나중에 문제 푸는 거 보면 5단부터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냥 다시 풀어 맨날. 그 시간 부족하다니까는 나중에. 빨리 고치셔야 돼 그런 것들은. 어쨌든 잘 필요하신 거 접근하시고요. 자, 다음 넘기셔가지고 52페이지 질문이요? 1번 하고요. 또 2번 하고요. 또 4번 하고요. 또 5번 하고 또 6번.
다시 1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 제발 좀 그리자. 왜 캐드를 안 그리니? 왜 안 그려? 아 제발 2차 방정식 함수 막히는 건 무조건 그리라니까? 왜 이렇게들 자꾸 그리라는데 자꾸 안 그리고 자꾸 대수식으로만 풀라고 그러냐고. 아 학교에서 대수 풀이해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아셔야 될 거는 학교에서 풀이해주는 게 좋은 풀이가 아니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 대수 풀이하지 말라고 숫자로 푸는 거. 자, 요 놈의 새끼. 일단 무슨 볼록인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됐냐 안 됐냐?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두 개의 점. 두 점 먼저 만들어 빨라. 그려. 아니 이 쉬운 문제를 왜 안 그려가지고 힘들게 푸냐고 자꾸. 그렇게 그리라고 지금 몇 개월째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도 안 그립니까? 제발 좀 그리라고요 제발. 대강 그렸지요? 알파 베타 표현했지? 알파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 대강 찍으시고요. 다 찍었지요? 그럼 베타 범위 찾아야 돼? 2차 함수잖아. 뭐 나와야 돼? 축. 나와 안 나와? 축 표현해? 그럼 베타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지. 이해 안 간 사람? 이해 안 간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가신 분? 다 됐어? 확실히 다 됐니? 네. 됐냐? 제발 좀 그리라고. 왜 이렇게든 그것들을 안 그려. 제발 좀 방부는 기본적으로 그리는 거라니까. 자꾸 수식으로 방정식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좀. 내가 그 표현이 이해가 안 가니까 방정식이란 말 나오면 또는 함수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그리라니까. 그리는 게 기본이야. 그냥 그려야 돼. 그걸 자꾸 수식으로만 풀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지. 제발 좀 그리라고. 다음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2차 함수 나왔어. 됐냐 안 됐냐? 뭐 잡아야 되니? 축 잡아야 되지. 맞아 틀려? 축이 누구야? Y는 축. Y는 축? 아니, X는 0. X는 0이 누군데? Y축. Y축. 됐냐 안 됐냐? 근데 그놈의 새끼가 Y는 누구하고 만나? K하고 만나. 그럼 두 점 A하고 B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거기 나와 있는 A하고 B가 이렇게 Y축에 서 있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됐냐 안 됐냐? 다음 여기에 무슨 점이 존재해? 이렇게 무슨 점 존재해? 그게 누구라고 나와 있어? C. C 나와 있지. 좌표 알아 몰라? 몰라요. 좌표 몰라? 표현 안 돼? 0, 마이너스. 마이너스 N 될 거 아니야. 됐냐 안 됐냐? 됐냐고? 네. 그랬을 때 삼각형 ABC에 뭐 줬어? 넓이 좋지. ABC의 넓이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되겠니? 2등변 삼각형. 됐어? 그럼 2등변이니까 2점 A하고 B가 누구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Y축에. Y축에 대해서 뭐야? 대칭. 대칭이겠지.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하고 뭐만 알면 돼? 높이 알면 될 거 아니야. 높이 표현 돼야 안 돼? 돼. 높이 뭐야? 2x0-3. 아니 높이 여기서 그냥
다시 이 선이 뭐라고? 동찬아? 아이 또 좌표 안 들어오네. Y는 K선이라고 점 A에 무슨 좌표 알고 있니? Y좌표. Y좌표 뭐야? Y좌표 뭐야? K. 그럼 K야! 아 그럼 높이 뭐냐고. K 플러스 M. 그래 높이 K 플러스 M. 그럼 밑변 표현해야 될 거 아니요? 네. 밑변 표현하는데 A하고 B가 Y축에 대해서 뭐가 되니까? 대칭이니까 점 누구의 좌표 하나만 알면 돼? A의 좌표 하나만 잡으면 되겠지. A의 좌표가 근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임의로 잡으셔야지. A 잡으면 시작. A, A 콤마 K. 그것도 되고 또 A 제곱 아니 A 제곱 마이너스 그러면 얘랑 뭐랑 K랑 같지요? 네.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럼 점 B는 X좌표 뭐 되고? 마이너스 2와 똑같겠지? 네. 됐냐고? 그럼 밑변의 길이 얼마야? 2A 높이는? K 플러스 M 둘이 같다며? 네. K 플러스 M은? A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M 그러니까 2A제곱 아니 M 넘어가면 그냥 2A제곱 끝나잖아. 밑변 나왔잖아. 높이 나왔잖아. 넓이 표현 돼야 안 돼? 돼요. 돼. 넓이 얼마래? 16. 16이래. 계산 돼야 안 돼야? 돼요. 되지요? 좌표 보는 것 좀 연습해라잉. 네. 다음 3번. 다시 한 번 더. 3번 막히신 분들 다시 보세요. 함수 fx를 몇 개로 쪼갰니? 두 개로 쪼갰지. 쪼개면 보고라고? 쪼개는 범위 보고라고. 범위가 중요하지 나머지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요 놈에 대하여 그 다음 읽어. 이 표현 나오면 뭘로 인지하라고? 뭘로 인지하라고? 다시 뭘로 인지하라고? 함수로 인지하라고. 방정식, 부등식이라는 걸 문제에서 줬다는 건 이미 너네한테 헷갈리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고3 모의고사든 고1 모의고사든 고1 내신이든 고2 내신이든 모든 고등부 수학에서 방정식이란 표현을 준다는 건 다 뭘로 인지하라는 걸 깔아주는 거라고? 함수 인지를 깔아주는 거라고. 제발.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이란 말이 나와도 뭘로 인지해라? 함수로 풀어라. 그럼 함수로 푼다는 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려야 된다는 거야. 왜? fx는 k라는 방정식을 함수로 인지하면 누구와? y는? fx와 다음? y는? k와의 무엇에? 그렇지.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방정식 fx는 k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 y는 누구와? fx. y는 fx와 y는 누구의? k의. k의 무엇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에헤 그냥 세 개 아니라고. 어떻게? 서로 다른 세 개. 제발 좀 구분하시라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y는 k를 그려내야 되려면 당연히 fx 그래프를 뭐 해야 돼? 그려야겠지요. 그러니까 방법은 함수인지라니까. fx 그래프 그립니다. 시작. 그려보시고 안 그리신 분들은 지금 빨리 그리시고요. 그리신 분들은 잠깐 기다리시고요.
자, 위의 그래프는 무슨 볼록? 위로 볼록이고 누가? 축이 얼마? X는 3. 그러면 위 볼에 X는 3을 그리는데 X가 얼마보다 작을 때 그려야 되니까? 5보다 작을 때 그려야 되니까 대강 여기쯤 5 찍으면 여기가 X5겠지. 맞아, 틀려. 다음 아래 그래프는 이제 5보다 어떨 때 그려야 되는데? 클 때 그려야, 크거나 같을 때 그려야 되는데 저 두 그래프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우리는 확신해 못해. 못하거든.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래서 처음 그린 놈의 X5일 때 Y좌표를 구하면 위에 놈은 5, 얼마가 될 것이고? 6 나와. 다음 밑에 있는 놈도 X5일 때 확인하면 5, 얼마 돼? 6 나오지요. 그럼 이어는 지겠네.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제가 5, 6에서 이어지는데 밑에 있는 놈의 식기는 무슨 볼록이가 될 것이고? 아래 볼록이가 될 것이고 대칭축이 누구야? X는 3 동일하니까 아래 볼록이에서 뭐 이어진다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근데 요놈 5에서 이어질 테니까 요렇게 내가 이렇게 그려주는 게 거기 주어진 FX 그래프일 겁니다. 됐냐 안 됐냐? 걔랑 누구와? Y는 K와의 뭐에? 무엇이? 개수가 어떻게? 서로 다른 세 개. 그럼 Y는 K는 가로선 세로선? 가로선 세로선? 가로선. 가로선 몇 개? 몇 개? 두 개. 몇 개? 세 개. 됐어 안 됐어? 그러면 3개가 되는 경우는 몇 콤마 몇을 지날 때? 5콤마 6을 지날 때보다 어때야 되고?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K는 누구보다? 6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같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됐냐, 안 됐냐? 다음, 요 놈의 새끼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번엔 언제? 이렇게 뭐 하는 경우? 접할 때보단 어때야 돼? 작아야겠죠. 그럼 접한다는 건 얘의 무슨 점을 알아야 돼? 꼭지점 알아야 되겠네? 그럼 이 꼭지점이 필요한 함수는 위의 그래프야, 아래 그래프야? 위의 그래프. 그럼 위의 그래프 꼭지점 점 잡으면 축 나왔으니까 3, 얼마? 10. 됐어 안 됐어? 그러면 K는 뭐보다? 1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됐냐 안 됐냐? 근데 만약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세 실근이라고 한다면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뭐라고 표현하면? 세 실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때는 중근이 포함돼야 돼. 되지요. 그러면 10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얘한테 그러니까 제발 서로 다른 거 아닌 놈은 구분하시라고 제발 좀. 얘 갔어 안 갔어? 그냥 같은 문제도 그 말 하나 가지고 바뀌니까 다 풀어놓고 좀 틀리지 말라고. 아, 그 기본적인 내용을 자꾸 잡으셔야 되는데 자꾸 이것들을 안 잡으셔 자꾸. 됐지요? 자, 필기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몇 번이고 몇 번? 4번. 4번이요. 5번이요. 4번 먼저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와 gx, fx, gx가 n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 알파 콤마 f알파 다음 베타 콤마 g베타에서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는 건 무슨 점이? 교점이 몇 개? 한 개. 그러면 교점에 대한 얘기니까 당연히 주식을 뭐 하셔야 되고? 연립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fx는 누구? fx는 mx 플러스 n. 이게 연립이잖아. 왜 또 갑자기 다 까먹고 앉아있어? 아, 이게 연립 아니야. 됐니 안 됐냐? 됐니? 그러면 요 놈의 새끼에 해가 누군데? x는 알파인데. 맞아, 틀려. 근데 얘가 무슨 근? 중근. 접하니까. 맞아, 틀려. 그러면 요 놈의 새끼에서 우리는 fx 마이너스 누구?
mx 플러스 n 이란 놈의 식이 만들어 못 만들어? 만들 수 있죠? 만들면 시작. x 마이너스 알파 n. 그렇지. 근데 계수 얼마? 1. 여기 계수 1이니까 따라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gx와 또 누가? mx 플러스 n 연립해야 되겠지? 해가 누구야? 베타. 베타야? 그러면 요 놈의 식 계수 시작. 베타 x. 아니. gx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아 틀려? 왜 fx gx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틀은 얘거든.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와 누구의 fx와 y는 gx의 무엇에 다시 무엇에 교점에 교점이 포인트인 거지. 그 다음에 x 좌표가 뭐가 중요해? 교점이 포인트인 거죠. 그럼 누구하고 누구를 fx와 gx를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되겠네. 그럼 fx는 누구를 gx를 만들어야 되겠네. 위의 식에서 fx 표현 돼야 돼. 되지요. 누구만 넘어가면 mx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의 완전 제곱 플러스 다음 뭐 mx 플러스 n과 다음 x-x의 완전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둘을 연립해서 이때 누구 값 찾아야 돼? 교점 x. 그러니까 누구 값 찾아야 돼? x값. x값. 왜 연립하는 순간 x의 방정식으로 바뀌잖아. 그 다음 생각하고 가시라니까. 누구 값 찾아야 돼? x값.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요. 한쪽으로 몰아면 몰아. 몰 수 있죠? 그럼 몰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지? 뭐 쓸 수 있어? 합차. 그러면 시작.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x 마이너스 베타하고 다음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는 0. 정리하면 얘는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다음 2x 마이너스 에헤이 생각하고 계산합시다. 다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럼 누가 0이거나 2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다음 누가 0이거나 마이너스 알파. 얘 0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왜 알파고 베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럼 누가 0 돼야 돼? 얘 0 돼야 되겠네. 그럼 누구는 뭐? 2분의 알파 플러스 4배가 됐죠? 뭘 어렵게 생각해 이거야? 됐니? 다음 5번 B가 2A보다 작거나 같은 두 자연수랍니다. A하고 B가 있고요. 2차함수 요놈의식기가 0부터 B까지 X의 범위가 0부터 B까지 해서 최대값 9를 가질 때 AB의 순서상 의계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러한 2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2차함수를 뭐 하시고? 그리셔야죠. 제발 함수의 가장 기본 뭐해라? 그려라 제발 좀. 그려놓고 풀리든 안 풀리든 그 다음에 고민하셔야지. 일단은 그리시라니까. 기본 틀을 자꾸 왜 자꾸 대수식으로 풀려고 그러냐고. 그리는 게 기본인데. 됐어 안 됐어? 그러면 그려 필기 좀 이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려 2차함수 아래볼록 위로볼록 위로볼록 근이 뭐하고 뭐야? 0이랑 0이랑 2A 0하고 뭐? 2A 됐냐 안 됐냐? 아 그럼 그게 어느 축과 만나는 점이야? X축과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 됐어 안 됐어? 0하고 얼마? 2A 됐나요? 그럼 뭐는? 축은 뭐? A. A. 됐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의 최대값이 X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서?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 해서. 그럼 0부터 B까지 최대값 갖는다 그랬으니까 0부터 시작해서 B인데 B가 대칭축을 끼고 있을지 대칭축보다 작은지 알아볼라? 몰라요. 그럼 뭐 해야 돼? 나눠서 가셔야지. 그러면 B가 A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여기. 첫 번째. B가 A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B. B일 때. 얘가 9라는 거지. 시작! B,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 EAB. EAB는? 9. 얘를 풀어야 되네? 근데 A하고 B가? 자연수. A하고 B가 무슨 수? 자연수. 자연수 정수 조건은 무조건 무슨 꼴 만들어라? 인수. 분의 꼴 만들어라. 부정방정식. 됐어, 안 됐어? 그럼 누구를 묶어야 돼? 마이너스. 오, 그럼 굳이 마이너스 B를 묶어? B를 묶으면? EA-B는 B 무슨 수? 자연수. 그럼 EA-B도 무슨 수? 자연수. 돼야지요. 근데 두 자연수를 뭐한 게? 곱한 게 뭐? 9. 그러면 얘 자연수잖아? 얘도 자연수잖아? 곱한 게 9라며? B는 누구의? 9의 뭐? 약수. 그럼 B가 얼마일 때부터? 1일 때. 그럼 EA-B는 얼마? 9. 그럼 A는 얼마? 5. 그것 만족해야 하네. 하지요? 다음 B가 얼마일 때? 에헤이. 다시 얘하고 얘를 뭐한 게? 곱한 게 얼마? 9. 됐냐 안 됐냐? 자연수 정수 조건에 문자 두 개의 식 하나짜리는 부정방정식 못 풀지만 숫자의 성질에 따라 풀 수 있다고. 그게 자연수 정수라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네들 곱한 게 9니까 얘네들은 누구의? 9의 뭐? 약수. 약수. 됐냐 안 됐냐? 그럼 B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EA-B가 얼마? 3. 그럼 A는 얼마? 3. 만족해하네. 알았지? 됐냐 안 됐냐? 왜 B가 A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다음 두 번째 이번엔 B가 어떨 때?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와 있을 때잖아. 그럼 그때 최대 값은? 마이너스 A지. 다시 X 얼마일 때? A. F 얼마? A. 얘가 얼마? 9. 됐어 안 됐어? 그럼 최대값 FA고 표현하면 시작. A제곱이 얼마? 9. 그럼 A제곱이 9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3.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이제 뭘 찾아야 되는데? B를 찾아야 되는데 A가 3이라면 그럼 B는 뭐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3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맞아 틀려? 와, B A보다 크다며. 됐어 안 됐어? 다음 문제에서 B는 누구보다? EA보다 어때? 작거나 같지요? 그럼 얼마보다? 6보다. 됐냐 안 됐냐? 그럼 A콤마B라는 순서쌍은 A는 얼마로 고정시켜놨고 B가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순서쌍은 몇 개? 네 개. 여기서 몇 개? 한 개. 됐지요? 그래서 총 몇 개? 5개. 됐나요? 정답?
자, 다 되셨으면 52쪽 더 질문 없지요? 몇 번? 몇 번? 한 면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1인 뭐? 뭐 떠올리라고? 그랬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을 갖고? 8개의 교점을 갖고 대각선의 무엇이? 서로 모아도록? 일치하도록 일부분을 겹쳐 놓았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색칠한 부분에 무엇을 표현해야 돼? 넓이를 표현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편하게 알려줬네요. 단 색칠한 8개의 삼각형은 모두? 그렇지, 직각이등변이다. 그렇다면 요놈의 식기가 이런 모양의 한 면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1짜리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90도 떠올리셔야 되고 여기에 이런 모양의 또 다른 길이가 얼만지 모르는 정사각형을 갖다 넣었을 때 됐어 안 됐어? 그때 얘의 무슨 선과 이 처음 정사각형의 무슨 선과 대각선의 뭐 교점과 다음 두 번째 정사각형의 뭐가 대각선의 뭐가 교점이 서로 뭐한다? 일치한다. 그렇다는 건 여기 있는 모양과 여기 있는 모양이 서로 뭐가 될 것이고? 닮은? 땡. 합동 나와야죠. 먼저 틀려. 동일하게 대각선의 위치가 정가운데로 찍혔다는 얘기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가운데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한가운데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정사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네 개는 뭐가 될 것이고? 합동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도 서로 합동 나와야겠죠. 그게 문제에서 먼저 보이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거기 있는 놈의 식기가 직각삼각형이 결국에는 총 몇 종류의 직각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종류의 직각삼각형이 각각 네 개씩 존재하잖아. 그러면 하나씩만 구한다면 몇 배 해주면? 네 배. 네 배 주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구하면 끝날 거 아니야? 네 배 하면 직각삼각형들의 뭐가? 넓이의 합 나오겠지? 근데 얘는 직각삼각형 중에서도 직각 뭐래? 이등변 삼각형이래. 그러면 이 면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예를 들어 X. X.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면의 길이도 뭐? X. 그럼 이변의 길이도 뭐? X. X. 이변의 길이는? 1-2X. 그럼 요변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2X. 됐죠? 그러면 이제 다 끝났네. 자, 얘 넓이 시작. X제곱. X제곱. 다음 요식기 넓이 시작. 2분의 1 곱하기. 다음? 2분의 1-2x의 제곱. 얘를 몇 배? 네. 네. 그럼 얘는? 시작. 정리하면? 2x 플러스 1-2x의 제곱. 얘의 무슨 값? 최소값. 최소값. 됐어, 안 됐어? 됐냐, 됐냐? 그럼 뭐 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풀어 내시면 되겠네. 됐냐 안 되냐? 물론 여기에 반드시 쓰셔야 될 거 하나 있지요? 1-2x가 뭐의 길이니까? 변의 길이니까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뭐 하셔야 되고? 작으셔야 되고 자연스럽게 뭐보다는? 0보다 커야 되지요? 이건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선생에서 안 쓰시면 무조건 감점 아니면 다 날라가요. 됐니? 최대값 계산 안 하셔도 돼. 안 해줘도 되겠지? 최소값은? 오케이, 정도?
자, 가운과 다산은 일단은 정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정식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대신에 실전 마무리할 때는 같이 풀 거야. 거기에 니네 해당하는 부분은. 네. 이해 갔어? 됐니? 부분은 풀 겁니다. 그러니까 가음과 다산은 일단 다음 시간에 숙제는 없어요. 됐지요? 됐냐고. 교재 숙제 없습니다. 됐니? 교재 숙제 없습니다. 도농하고 동화는 다음 시간 숙제가 몇 페이지까지냐면 60페이지까지야. 됐니? 60페이지까지가 도농하고 동화는 다음 시간 숙제입니다. 토요일날. 됐어? 남은 시간 동안에 일단 클리닉 프린트를 하는데 너 클리닉 프린트 어디까지 했어? 어디? 2차 함수 2.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받아가서 풀어. 민영이 어디 하고 있니? 고치고 있어. 너는 그럼 내가 교과서 프린트 줄 테니까 그거 풀어갖고 와. 다음에 넌 어디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고치고 있어. 고치고 있어. 너도 교과서 프린트 줄 테니까 교과서 풀어갖고 와. 알겠어? 나머지는 프린트하고 넌 프린트 맞지? 교과서 프린트. 어. 분홍식도 풀어줘. 풀어야지. 너 분홍식 들어간다. 그래. 이거 말고 이런 거? 어, 그건 내가 따로 챙겨줄게. 따로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도농은.